후반 갈까? 아, 나 메카닉 가고 싶은데. 그냥 메카닉 가도록 하겠습니다, 저는. 네. 어차피 같은 편 투토스라서 자리도 괜찮고 싫어요. 저 말은 안 갈 거예요. 죄송하지만. 오, 야, 위험할 뻔했다. 장난이고 마린 가야 될 것 같아요. 네. 같은 편이 질럿 마린 가자고 했기 때문에 예. 마린 갈게요. 마린 안 갔다가는 욕 먹을 것 같아요. 그쵸? 아, 땡마린 한번 가볼게요. 그러면 이번에는 400억 초반에 400억 빨리 올린 다음에 마린을 좀 빨리 많이 뽑아서 초반 압박을 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셋이 저그, 아웃이 테란. 종족조합은 저희 팀이 워낙 좋아가지고 예, 땡마린만 잘하면은 같은 편 질럿만 잘 뽑아주면은 돼요. 예. 딴 거 필요 없어. 그냥 질럿만 잘 뽑아주면은 이 게임은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야, 투저그야? 투저그 원테란이에요? 아, 이러면은 질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인데? 초반에만 빨리 간다면은 대신에 이거를 중후반까지 끌고 가면 안됩니다. 아, 테란이 정찰에 왔네요. 건들지 마라. 부탁이에요. 건들지 말아주세요. 안그러면 2대1로 때립니다. 자, 저그들은 좀 발전하고 있네요. 예, 발전하고 있고 테란이 입구를 막으면서 좀 벙커를 지을 것 같은데. 그렇죠, 저그를 가는게 낫죠. 이럴때는 테란 가도 괜찮은데 그때 그냥 저그를 초반에 빠르게 가가지고 무찔러야 됩니다. 마린은 되도록이면은 좀 마린을 좀 꾸준히 뽑아주는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마린도 바로 뜁니다.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다 벙커 짓고 압박해도 괜찮은데. 아, 저기다 캐논 하시네요. 같은 편 분이 그래도 센스가 있으시네. 저 지으시려고 하네. 저 지어놓고 테란 못 나오게 막아놓고 한 군데 밀어버리겠다. 이런 것 같아요. 가자. 벙커가 안 지어졌네? 안에 들어가, 안에 들어가. 아이씨, 마린이 말을 안 들어. 쑥 들어가, 쑥. 그렇지. 안으로 쑥 들어가면 돼요, 이제. 쑥. 저그네 헬프로 올 수가 없습니다, 지금 상황에서. 헬프로 오더라도 저글링을 뽑을 거 아니에요, 만약에. 근데 저글링 뽑으면 안 좋아요, 그게. 그게 더 손해야, 오히려. 차라리 발전하는 게 나아요, 이럴 때는, 저그는. 아, 저는 이러면서 커맨드 두 개 올려주면서 발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생마린으로만 해도 이거는 밀 수가 있어요. 워낙 종족이 좋다 보니까 뭐 컨트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야, 마린들아 그냥 쭉 가자. 아카데미 깨주고요. 예. 빠빠이. 포커맨드. 저그 남은 인원이 저그 두 명이잖아요. 그러면은 배틀크루저 한번 갈까요? 배틀크루저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니면은 베슬 지우개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배틀크루저 안 본지 좀 오래됐잖아요. 못 본지 배틀크루저 오래됐기 때문에 배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커맨드를 잔뜩 올리고요.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은 저그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또 럴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럴커 나오기 전에 방어를 좀 어느 정도 철저하게 만들어 놓고 배틀크루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자, 커맨드가 벌써 네,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. 네. 이 커맨드 이거 깨야 돼요. 어딜 도망가. 도망가지 마세요. 저 배럭은 뭐죠, 근데? 설마 미네랄 가리려고 저 배럭 오는 건가?
돌아가자. 자, 한시 압박을 한번 갑니다. 네, 나갔구요. 저는 이러면서 이제 발전하면서, 예, 바로 배틀크루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아, 저 커맨드 이거 이런 저래놓고 나간 거야? 나 착한 분을 봤나 저런. 배럭탁 띄워야지. 시야확보로 주변에다 갖다 놓습니다. 네, 마리노를 한번 압박 가볼게요. 뭘 짓고 있는지. 어? 오버로드 감사히 잘 먹을게요. 아, 미네랄 클릭해놨어요. 착한 분이야, 착한 분. 매너도 좋으시고. 이거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네,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. 네, 뺍니다 일단. 아, 이런 젠장. 제대로 가려줬어요. 제대로 가리면 클릭하기 힘들거든요? 아이, 뭐하는 거야, 이게. 되게 착하시다, 저분. 매너 좋으시고. 저렇게 하고 나가셨네. 아, 건물 좀 지으세요. 아, 저기 방해하지 마세요, 아저씨. 커맨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, 네, 입구를 막자. 센터 어차피 캐논으로 방어가 돼있고 해서 위험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짓습니다. 공중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. 아머리에서는. 너 여기 들어가 있어. 와, 돈이 확 줄어드네. 돈을 많이 먹네, 확실히. 그리고 사이언스 패실리티 두 개 짓습니다. 두 개를 짓는 이유는요, 배틀크루저의 업그레이드를 빨리 하기 위해서, 예, 두 개를 짓는다는 거예요. 아, 죄송한데 센터에 나갈 병력이 없네요. 저는 이미 배틀크루저로 간다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. 그리고 이렇게 배틀 같은 거 가는 거는 좀 유리해졌을 때 가셔야 돼요, 상황이. 지금은 3대2 상황이고 되게 유리한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배틀크루저를 가는 겁니다. 불리한 상황에서 바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. 이런 뭐 배틀이나 막 어? 그런 거. 불리한 상황에서 가면은 위험해. 위험하기도 하고 좋지 않습니다. 같은 편한테 욕먹어요. 뭐 제가 여기서 또 발키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, 발키리는 팔모 팀플에서는 좀 고장나는 경우가 좀 많이 일어나서 발키리는 잘 안 가는 겁니다. 왜 고장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유닛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고장나는 것 같아요, 발키리가. 잘 고장나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스킨 한번 뿌려볼게요. 뭐야 뭐야, 히드라? 여기는 뭐지? 여기도 히드라. 일단 센터는 우리 편 투토스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은데, 걱정해야 될 거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 뭐야 히드라가 몰아쳐가지고 센터를 뚫고 저한테 오는 경우 굉장히 저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왜 거기, 왜 저 오버로드 왜 그래. 아무것도 아니야 저 오버로드는. 걱정할 필요 없어요. 자, 배틀을 찍었고요. 배틀크루저가 미네랄을 400원이나 먹는 커맨드 센터 가격이거든요. 굉장히 비싸요. 부자들만 뽑을 수 있는 그런 유닛 중에 하나인데, 예, 제가 지금 부자기 때문에. 부자잖아요. 커맨드 굉장히 많이 올렸고, 예, 쿨가스 파고 있고. 아, 하나 안 파고 있구나. 이런 하나 파야지. 마지막 하나 이것도 파줘야 됩니다. 파세요. 좋습니다. 이제 배틀크루저 이거 한 번만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그들은 난리 날 겁니다. 배틀이 정말 강력하거든요. 대신에 그냥 생배틀만 있으면은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.
왜냐면은 디파일러나 이런 게 튀어나오게 된다면은 배틀크루저가 힘을 잘 못 쓰거든요. 그래서 배틀탱크, 배틀탱크 조합이 괜찮죠. 배틀탱크, 배슬. 하지만 전 배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딴 거 필요 없이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어, 가스도 모자르네. 미네랄도 많이 부족하고 가스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굉장히 많네요. 커맷센터 더 올려야지. 아, 드디어 배틀크루저가 떴습니다. 자, 춤춰줍니다.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예, 춤 한번 춰주고요. 자, 이렇게 가서 공격도 한번 해주고. 아, 야, 죽이면 어떡해. 자, 그렇다고 죽이면 안 되죠. 네, 죽이면 안 됩니다. 자, 벌써 200이에요. 네. 배틀크루저가 지금 찍혔기 때문에 거의 한 부대 반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. 이제 찍히면 인구수가 올라가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배틀크루저가 한 부대도 안 됐는데 200이 된 거예요. 자, 센터 싸움 일어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 팀이, 와, 역시 투토스의 힘 굉장합니다. 예, 잘 싸우고 계세요. 자, 배틀크루저 이제 한 부대 정도 되면은 예, 딱 공격하죠? 그러면 적을 바로 나갑니다. 예, 제 생각에 바로 나갈 것 같아요. 부대정을 안 해놨나? 부대정 해놓고요. 이미 01업도 돼 있어요. 01업, 방1업도 이미 돼 있고. 자, 한 부대 됐습니다. 이제 갈게요. 자, 이제 히드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배틀이 갑니다. 배틀의 위험 대단합니다. 정말 스캔 뿌려보면 뭐 하이브 넘어갔고 하긴 한데 무섭지 않아요. 어, 자기 성큰을 때리면서 네,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, 저거는. 자, 배틀크루저 안녕. 방금 오버 녹는 거 보셨어요? 살짝 툭 치니까 녹는 거? 이게 배틀의 위험입니다, 여러분. 좋았어요. 좋았다고요. 어, 근데 11시면 좀 위험한데? 자, 이거 지금 디파일러 마운드가 지어졌는데 싸우자. 일로와. 히드라 1, 1업. 저 배틀도 1, 1업. 같은 1, 1업끼리 싸웁니다. 피 많이 난 거 있으면 뒤로 살짝 빼주고요. 녹여, 녹여. 녹일 수 있어. 이 정도 히드라쯤이야. 뭐 무서울 거 없어요. 네. 자, 배틀 또 있어요. 이거 헬프 갑니다. 11시 헬프 가고. 야마토 아직 개발, 아니, 그 뭐지? 만화가 아직 안 찼네. 일단 디파일러 마운드 강제 어택. 디파일러 나왔는데 아마 컨슘 업그레이드가 안 됐을 거예요. 뭐야 너는. 자, 지금 야마토가 아마 만화가 찼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만 더 때려주다가 야마토로 바로 요 하이브를 노리는 거죠. 하이브 잘 가세요. 펑펑펑펑. 아, 잘 안 터지네. 네, 생각보다 잘 안 터지네요. 한 번 더 야마토 터트려. 아, 왜 이렇게 약해. 하지만 배틀로 마무리 시켜주고 다 뒤로 뺍니다. 그리고 배틀로 헬프해주고요. 배틀 또 찍습니다. 아이, SCB 좀 버려야 되겠다. 한 두 부대 정도만 버릴게요. 아무래도 SCB가 좀 많다 보니까 툭툭 건드려줘. 툭툭. 일로와. 옆 사이드에서 이렇게 때려주면은 굉장히 짜증 날 거예요. 여기 헬프로 도와주고. 네, 완벽하게 도와주진 못했지만 어쨌든. 자, 업그레이드 됐죠. 2업이에요. 3-4업만 되면 진짜 강력할 텐데 아직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. 여기 막아주고. 어, 정면으로 나오네요. 일로와. 어, 배틀. 어, 내 배틀. 오야, 방금 히드라 장난 아니에요. 어, 무브가 장난이 아니야. 저 입구 쪽으로 가야 되겠다. 어쨌든 지금 디파일러가 나와서 배틀이 힘을 못 쓸 수가 있어요. 스웜 쏘고 막 그러면은 특히 플레이그를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플레이그 맞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. 아, 뒤로 빼, 뒤로 빼. 아, 핫템을 왜 근데 안 찍죠? 같은 편.
화텐 좀 찍지. 베스를 좀 뽑아야 되겠다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파, 아파, 아파. 아, 저거 헬프 가야 되겠는데? 자, 셋이 치는 건 이제 그만하고, 여기. 여기 막아주러 갈게요. 어, 야, 조심해, 조심해. 길 잘 가야 된단 말이야. 배트콜이 지금 뭐 하는 거야. 아! 우리 편 도와줘야 됩니다, 이거. 이거를, 오버로드를, 야마토로 없앤 다음에, 다크 어딨어요, 다크. 다크 어디 갔어요? 같은 편분. 다크 뽑으세요, 빨리. 아, 센터 나온다, 센터 나온다. 좋아, 좋아. 아, 이건 안 좋아. 네. 저 디팔러를 야마토로 잡아주기. 그렇지. 자, 이젠 배틀 갑니다. 배틀 했기 때문에, 이제는, 배틀 가요, 배틀. 확실히 이게 배틀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디파일러 나오면은 배틀크루저가 힘을 잘 못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배틀탱크 조합으로 좀 해야되는데. 자, 이제 베슬입니다. 베슬 지우개로 가자. 좀 더 지어야지. 아, 여기 막아야되는데. 템플러를 왜 안 찍죠, 이분? 템플러 찍으면은 그냥 막을 수 있을 텐데. 템플러 안 찍는 게 좀 아쉽다. 다더시분처럼 템플러 좀 찍지. 일단 배슬 갑니다. 아, 아, 실수했어. 아, 아, 이거 한 번에 더블클릭 돼가지고 괜찮아요. 근데 이 정도도, 이 정도만 가도 예, 드론은 다 잡을 수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지우면 되거든요. 오케이. 잘 지우네, 아주 그냥. 어, 잘 지우네요. 네. 여기 이제 갖다 버리고요. 갖다, 한 번 쓴 거는 그냥 버리세요, 그냥. 예. 네. 왜냐면은, 또 그만큼 나와있기 때문에, 배슬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, 버려도 괜찮아요. 아, 야마토를 너무 많이 썼다. 두 마리 있었어요. 이거나 먹어라. 야마토 낮춰 드세요. 어, 야, 조심해, 조심해. 이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. 예. 마나가 근데 안 차네. 예, 갖다 버리고 이걸로 새롭게 갑시다. 아, 나갔네요. 네, 셋이 나갔고요. 아, 한시도 나가나요? 아, 한시 나갔네요. 네, 마지막 이거 좀 지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지워줘야죠, 그래도. 나가더라도. 이게 더블클릭 잘못하면 한꺼번에 다 클릭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. 어, 여기도 아직 남았네. 자, 지우개. 다 지워버려. 드론 말끔하게 다 지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스치면 다 녹아요, 그냥 이렇게. 드론 다 녹였나요? 아직 한 마리 남았네요? 한 마리까지. 아, 뭐야. 이거 나 먹어, 이씨. 자, 수고하셨습니다.